자, 이번 2형식입니다.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 놈이니? 보어라는 게 나온 놈이에요. 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어를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보어라는 게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녀는 아름답다. 잠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들어봐. 그녀는 아름답다. 이런 문장을 썼을 때 한국어로 우리는 동사를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냥 동사로 써버려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를 그냥 동사로 써버리는데 영어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아름답다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전에 검색해봐도 뭐만 나와? beautiful이라는 아름다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아름다운. 그러면 영어에서는 뭡니까? She is beautiful이거든. 이게 이제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동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아름답다라는 것을 확 동사로 써버리지만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라는 이 상태 동사라는 거야. 이 이형식 동사를 써서 아름다운 상태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동사들이 다 이형식 동사야.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그냥 동사로 써버리니까. 그래서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죠. 아름다운. 이 beautiful이 주어를 꾸며주게 만드는 동사들, 이런 동사들을 다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갈게요. 이런 이형식 동사들 뭡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다, 되다, 판명되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모든 동사들이 다 뭡니까? 이형식 동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이 저절로, 해석상 저절로 주어를 꾸며주게 만드는 거죠. She is beautiful.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란 형용사인데 이 비동사 때문에 요 놈이, 여기 있는 놈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게 바로 그녀는 아름답다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모든 이형식 동사들은 이다, 그냥 되다, 혹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판명되다, 이런 동사들이 다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하나의 개념인 거고요. 칠판 다시 보자. 자, 모든 이형식 동사들은 그래서 해석이 뭐야? 이다, 되다예요. 혹은 뭐뭐처럼 보이다. 혹은 뭐뭐처럼 들리다, 판명되다. 다 이런 동사들밖에 이형식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놈이요. 저절로 주어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동사들의 해석 때문에요. 자, 이제 문법적으로 가볼게요. 보어는 품사가 뭐지? 보어에 올수 있는 품사. 이거 분명히 배웠는데. 보어에 올수 있는 품사. 자, 첫 번째 명사였어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 보의 기능을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 주목 보의 기능. 여기에 명사가 올수 있는 겁니다.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수 있구나. 맞죠? 두 번째. 형용사가 문장에서 할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명사 수식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보어였잖아. 여기 자리에 이제 보어가 올수 있는 겁니다. 형용사. 여기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는 겁니다. 어디 자리에? 보어 자리에. 아, 선생님, 그러면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 쓰니까 아무거나 그냥 쓰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또 아무거나 쓰면 안 되지. 명사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랑 동격 관계일 때 쓰는 거고요. 형용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She is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이다라는 동사의 비동사.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표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이제 보어 자리니까 비동사 뒤니까 여기 보어 자리잖아요. 아, 여기에다가 뷰티도 써도 되겠네요. 뷰티는 아름다움이라는 명사니까 여기 자리에 형용사도 되면 명사도 될거 아닙니까? 이것도 되겠네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왜안 되냐면 그녀가 아무리 김태희같이 이뻐도 그녀가 아무리 송혜교나 김태희처럼 이뻐도 절대 아름다움과 뭐가 될수 없어? 동격은 될수 없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추상 명사예요. 어떻게 사람과 동격이 됩니까? 안 되겠죠. beautiful이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she를 꾸며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해보자. 이형식 동사들은 뒤에 보어를 갖습니다. 이 보어는 무조건 주어를 꾸며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형식 동사들은 어차피 해석이 다 뭐밖에 없어? 그냥 이다, 되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판명되다 이런 동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비동사, become, remain, get, grow 이런 동사들밖에 없어요. 이다, 되다, 판명되다 알아두시고요. 그런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명사는 동격 관계일 때 쓰고 형용사는 수식 관계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He is a teacher. 그는 입니다. 뭐래? teacher, 선생님입니다요. 자, 비동사 뒤에 명사가 보어로 나왔네요. teacher는 명사죠. 주어랑 무슨 관계야? 동격 관계. 그는 선생님이고 내가 선생님이 그지요. 그는 선생님, 선생님이 그. 동격 관계. 너무 잘 썼네. 밑에 있는 거 보죠.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뭡니까? collecting stamps. 아직은 안 배웠지만 동명사라고 합니다. 얘도 명사예요. 몸하는 것 이란 뜻이에요. 몸하는 것. collecting, 수집하는 것. 뭐를 수집하는 거야? stamps, 우표를 수집하는 것. 그게 나의 취미예요. 나의 취미가 우표를 수집하는 것. 동격 관계입니다. 동명사는 명사니까 동격 관계가 잘 성립이 됐네요. 다음, the reason, 이유는 is that, that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은 안 배웠지만 that도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얘도 명사에 속하는 거죠. 비동사 뒤에 대절과 주어가 동격 관계입니다. 이유는 그가 sick,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게 이유고요. 동격 관계가 성립됐죠.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 다 보어로 쓸 수 있다. 명사는 동격 관계일 때 쓰는 겁니다. 주어와 동격 관계. 형용사 보어도 볼게요. He is happy. 그는 행복합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행복하다를 하나의 동사로 쓰지만 행복하다. 그치? 근데 이런 영어에서는 비동사와 함께 이형식 동사와 함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쓰는 거예요. is happy. 행복한 상태이다. 선생님 여기 보호자리니까 happy도 되고 happiness도 되겠네요. happiness는 명사니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며 보호로 형용사 명사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와 행복이 동격 관계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만 되는 겁니다. 얘만 가능하다. 얘는 안 되죠. 다음, the stick, 그 막대기가 is of no use. of 플러스 아직은 안 배웠지만 알아만 두세요. of와 추상명사를 같이 쓰면 of와 추상명사를 같이 쓰면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상 of no use는 useless의 뜻이요. 쓸모없는. 해석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는 쓸모없었다. 여기선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of와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포인트만 잡아가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형식 동사들, 이다, 되다, 판명되다, 해석은 다 이런 놈들밖에 없고요. 보호로는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명사는 주어와 동격관계, 형용사는 수식관계가 나온다. 이형식에서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얘기할게요. 다음입니다.